오늘은 외관에서 힐링 라이딩 합니다. 호국의 다리를 지나가요. 오늘도 레드 원장님과 야니유님, 그리고 초보지만 열심히 타시는 혜영 선생님과 함께 했어요. 자, 앞에 7곡부가 모입니다. 오늘 겨울치고 좀덜 추운 것 같은데, 장갑 벗으니까 여전히 손은 시리네요. 한겨울에도 캠핑장의 열기는 식지 않네요. 텐트들이 많더라고요. 레드 원장님의 길 안내로 양목으로 갑니다. 이곳은 몇번 와봤던 곳이에요. 여기 양목에 있는 벽화마을입니다. 칠곡의 할머니들이 쓴 시들 이야기. 시가 너무 예쁘다, 보면. 87세 할머니, 80세 할머니. 시들이 진짜 말이 너무너무 예뻐. 벽화마을을 지나서 두만지 쪽으로 올라가요. 신유 장군의 후손인 가수 신유 씨의 노래비가 있네요. 노래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신유 장군의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가 신유 장군 유적지입니다. 여기가요? 네. 신유 장군 유적지를 지나서 꾸준히 올라가면은 구화사라는 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절은 언제나 어필이 만만치 않죠. 드디어 구화사 팻말이 보이네요. 급경사 코스는 아니지만 꾸준히 올라가야 하니까 체력 소모가 꽤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은 앞바퀴가 살짝 들릴 정도네요. 이렇게 앞바퀴가 들리더라. 앞바퀴 들려? 그죠? 세네 세네. 땡긴다. 땡긴다. 야, 여기가 돌아서요. 궁금해. 아이 궁금해. 오늘 궁금해.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 구화사입니다. 궁금해. 여기도 은근히 어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쉬엄쉬엄 올라오니까
아, 공기가 맑고 너무 좋습니다. 야, 저 소나무 좀 이렇게 다 찍어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너무 좋아한다. 물 와봐, 와봐. 이게 기상이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냥 이게 다 좋아합니다. 이제 오시면 꼭. 뭔가 궁금해? 고구마 네, 감사합니다. 그죠? 고구마 빼면 시골 사야죠. 여기 암자에서 커피도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방울아 하나. 아니 커피 고소한 냄새 나니까 이거 먹으려고. 방울아 너 어제 간식 있다 가봐. 가. 아 국물 너무 좋아요. 언니야 여기. 아 저렇게 끼는 거요?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줄 꼬였는데. 방울아. 됐다 됐다. 와 완벽이야 완벽이야. 자 뒤돌아. 엉덩이를 흔들어. 자 다시. 다음에는 방울이 간식을 좀 챙겨가야겠어요. 제시카 니가 또 오겠네. 강아지 보러 또 오겠네. 아, 너무 이쁘다 야. 아 다시 너무 좋다. 불이 안. 고아사에서 잘 쉬다가 이제 썰매 타러 내려갑니다. 좀 싸우지 말고 해봐. 싸우지 말고. 뭐 합니까? 빨리 앞으로 가봐. 어 간다. 더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오 된다 된다. 두만지 옆에 있는 이 천연 썰매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근처에 계신 분들 한번 놀러 가보세요. 어릴 때도 타본 적 없는 썰매인데 몇 번 타보니 그 재미에 푹 빠지겠더라고요. 급경사 다운에 겁먹고 멈추셔서 살짝 부딪힐 뻔했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내려 괜찮아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살짝 잡고 내려오시면 돼요. 다들 오늘 운동량이 덜 채워진 것 같아서 봉산리 어필을 하기로 합니다. 봉산리 어필 올라와서 이제 정상 가기 전에 왼쪽으로 관음인도로 들어갑니다.
입이 다 얼었어요. 이제 가는 힘도 타고 조금만 타고 시원하게 다운할 겁니다. 원만한 어필을 올라오면 관호 파크 입구가 보여요. 관호 파크 식물 입구예요. 오늘은 초보자도 있어서 인도 타고 내려갈 겁니다. 오늘도 재밌는 라이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케이트 아니 썰매 타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도 마지막은 레드샵에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